모놀로그, 가시, 겁쟁이, 남자를 몰라 등 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버즈! 와우. 그 중에서도 여름에 특히 주목받은 버즈의 노래가 있다고요? 와, 이 미쳤죠? 이건 노래방에서 무조건 미쳤죠. 불러야 돼. 매년 여름마다 항상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매년 여름 어디선가 꼭 들려온다는 명곡 중에 명곡! 자, 바로 오늘의 선물 속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야, 이거 더 크게!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에 낙타만이 가는 길. 네, 이 노래야.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하나의 소중한 샷 우리 두개서. 어, 락커 기질이 있으시다. 파워풀한 사운드와 시원한 보컬이 매력적인 이 노래는요. 수록곡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아, 이게 수록곡이었어? 썸머송엔 바다와 모래사장도 빠질 수 없죠? 아, 바다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쭉쭉쭉! 레전드라고 불리는 버즈의 2집 앨범은요. 어떡해. 타이틀곡인 겁쟁이와 수록곡 가시에 이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도 1위를 수상했죠? 완전 대박 앨범이네. 명반이야, 명반. 버즈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엠카운트다운 방송 사상 최초! 한 앨범에서 세 곡이 1위를 수상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와, 대박이다. 역시. 5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버즈의 민경훈한테 꽂힌 거예요. Far away your my sunshine. 완전히 민경훈. 어서 왔니? 이게 하고 노래방 가도 그 노래만 불러. 6살 아이도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요. 놀라지 마세요. 발매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설마 있다고요? 어머. 여전히 노래방 차트 100위 안에 있다는 와. 사실. 와, 저게 진짜 연금이다. 또 버즈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뭘까요? 이어폰. 뭐지? 이어폰 아니에요. 아, 군부대. 그것은 바로 군부대 떼창. 아, 그렇죠. 어떻게 짜릿해. 어, 이마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짱구 이마구나. 보통 걸그룹 분들 노래를 많이 따라해 주시고 좋아하는데 네. 민경훈 씨는 걸그룹 이상이에요. 군대에서 걸그룹 이상으로 환영받은 유일한 남자 가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버즈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번 바캉스는 버즈와 함께 어떠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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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잘 부탁드립니다. 앨범 내주세요. 여름 연금 듣기만 해도 쿨한 썸머송 10위는 여행 욕구 뿜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차지했습니다.